안녕하세요.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BPS 매니저하고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의 뒤돌리기 포지션 문제를 어제 수록하고 검수를 하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맞춤 레슨, 그리고 유튜브로 정렬을 하고 방수조화 선택하면 뒤돌리기 포지션 1, 1A, 2, 3, 4, 5, 6, 7. 8개의 배치를 수록했습니다. 1 다음이 2가 아니고 왜 1A냐 하면 1번 배치하고 1A 배치는 같은 배치입니다. 다만 포지션 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1, 1A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저는 한 번씩 다 쳐보고 검수한 배치인데 이목적구가 코너에 빅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3쿠션을 칠 때, 에버리지 향상을 위해서는 칠 만한 배치가 왔을 때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하면 초보를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아수를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아수라는 것은 20점 이하를 탈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칠 만한 공이 왔을 때 연속 득점을 할수 있도록 다음 배치를 고려해서 쳐야 하는데, 이 배치에서 초구를 치듯이 좀 두터운 두께로, 2분의 1보다 두터운 두께로 쳐서 노란 공이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 그리고 이렇게. 두께도 초구를 칠 때와 비슷한 두께입니다. 회전도 조금 억제해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회전과 당점은 12시 30분 투팁이라고 했고, 두께는 8분의 5. 초보자들이 이런 공을 칠 때, 원쿠션 지점만 보고 쳐서는 실패할 확률도 꽤 많습니다. 2쿠션 지점이 어디고 3쿠션 지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1, 2, 3쿠션을 설정해 놓고 연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쳐보겠습니다. 12시 30분 투팁에 두께는 8분의 5. 그랬을 때 노란 공이 단쿠션은 먼저 맞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무 부드럽게 치면 내 공이 길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의도했던 것보다는 얇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칠수 있을 만한 배치인데 칠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번 배치도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두껍게 치고 싶었는데. 자, 첫 번째 배치가 이렇고요. 두 번째 연습은 1-1A. 1-1A의 방법은 같은 배치를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쳐서 노란 공을 장쿠션에 먼저 맞게 해서 원, 투, 이 지역으로 오게 만드는 포지션 방법입니다.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리 유튜브 백날 봐야 그 배치를 정확하게 놓기도 어렵죠. 방수조와 TV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그 배치를 당구박사가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해놨으니까 앱을 보고 이대로 배치를 놓고 연습하십시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당점과 두께는, 두께는 장쿠션에 먼저 맞는 두께여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는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정도라고 하고, 당점은 회전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드럽게 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길게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30분 방향 원팁. 무회전으로 쳐도 되는데, 무회전이면 너무 짧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배치지만 첫 번째 방법과는 달리 키스 위험이 조금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 키스를 정확하게 뺄수 있는 키스가 빠지는 정확한 두께를 쳐야 되는데,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흰 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구나.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여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12시 30분 원팁의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좋은 포지션. 포지션 자체는 좋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아차 실수하면은 득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공이 이것에 대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키스구나. 두껍게 치고 싶었는데. 2번 배치. 양수조와 TV를 봤더니 이걸 국민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 한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쿠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지식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포지션 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두껍게 쳐서 단, 장, 단, 이렇게 가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장, 단, 이렇게. 이거는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서 장 쿠션 먼저 맞고 여기에 포지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각도로 가는데, 회전이 너무 많으면 길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 억제하고 쳐야 됩니다. 당구박사가 제시한 당점은 한시 방향 두께는 4분의 1보다 살짝 두꺼운, 4분의 1보다 약간 두꺼운. 한시 방향 원팁 두께는 4분의 1보다 약간 두껍게. 키스 위험이 있었죠. 아, 두께를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힘이 모자랐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배치를 반복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슷한 배치 가지고 연습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아, 너무 이번에도 너무 살살 쳤네. 노란 공이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있었네요. 자,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선 형태로 봤을 때 초구와 비슷한 모양으로 서 있죠. 그래서 초구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초구하고 비슷한 이 1적구와 2적구의 위치 관계가 초구하고 매우 비슷한 각도입니다. 초구를 얇게 치지 않죠.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치고 회전도 억제해서 치죠. 그 방법으로 치면 됩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초구 공략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포지션 플레이 한다. 8분의 5 두께, 당점은 1시 30분 원팁.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살짝 탄력있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1시 30분 원팁, 두께 8분의 5. 조금 얇은 듯한데 노란 공이 너무 붙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붙어버렸네요. 포지션 연습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쉽진 않은데 한번 시도만 해보겠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얇게. 아, 회전이 좀 더 필요했는데 꼬리가 불편해서 회전을 충분히 줄 수 없었네요. 자, 네 번째 배치.
이런 배치에서 한 제가 18점, 20점 정도 칠 때 얘를 두껍게 쳐가지고 노란 공이 장 쿠션, 당 쿠션 맞고 빨간 공 먼저 때리는 이런 실수도 옛날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는 노란 공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깨를 얇게 그리고 회전은 적게 그래야 회전이 적어야 이렇게 코너까지 가지 회전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길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은 1시 30분 원팁에 두께는 4분의 1 정도로 쳐보겠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운이 좋질 않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거 난구프리에도 하나 나오는 배치인데 빨간 공을 이렇게 쳐서 코너를 바짝 돌리면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는 짧게 나올 수 있는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거리까지 불편하네.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너를 돌아라.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난구프리 카테고리에 얼마 전에 수록한 배치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배치. 자, 이 배치는 방수조와 TV의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 프로라는 선수신데 그분의 해설에 따르면 이것을 얇게 포쿠션으로 길게 치면 다음 배치가 어렵다 라고 여기에 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배치를 구노TV의 김구노 해설위원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쿠션으로 득점을 하면 포지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짧게 득점을 해야 된다. 짧게 3쿠션으로 그림처럼. 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였는데 아마도 20점 중반대 치는 25점 근처를 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치던 방식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치면 거의 빠질 길은 없는데 이러면 짧은가? 이렇게 항상 쳐왔는데 다음 배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노란 공이 많이 움직였는데 보통은 요 정도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 힘 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배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처럼 회전을 억제하고 두께를 두껍게 쳐서 첫 번째 방법으로 포지션 자, 이런 형태로 맞아야 다음 배치가 좋아지죠. 자, 이거는 뒤돌리기 치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뒤돌리기인데 휴거리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치면 다시 또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란 공은 좋은 포지션 위치에 갖다 놨는데 내 공의 운이 좀 안 좋았네요. 그래도 못 칠 배치는 아닙니다. 이건 시도할 만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날의 재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얇게 쳐서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이쪽 방향으로 오도록 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체적으로 회전을 많이 억제를 하네요. 자, 회전을 억제해야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공이 너무 붙어버렸는데, 넣어치기, 아, 내 공이 완전히 쿠션에 붙어 있어서 넣어치기는 안 되겠지만, 뒤돌려치기 쳐보겠습니다. 키스가 나네요.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쳤다고 해서 다 완벽한 포지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습을 더 하면 더 정교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7번 배치. 아, 여기에는 첫 번째 방법, 두껍게 치는 방법으로 포지션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시 투티, 두께는 5분의 8. 이게 지금 노란 공이 단쿠션, 장쿠션에 가까이 있고, 내공과 출발, 그렇다는 것은 내공과 출발점이 가깝기 때문에, 이걸 2분의 1 두께로 치면 내공이 노란 공을 추월해서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 공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됩니다. 야, 어휴. 키스가 위험했네요. 조금 더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똑같은 배치가 또 서버렸네요. 다시 또 쳐야 되겠네. 아, 이번엔 또 키스고. 키스 때문에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기까지가 이번에 수록한 배치입니다. 마지막 배치. 얇게 쳐서 포지션 하면서 득점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을 다 연습해도 보는 게 좋습니다. 가리지 않고. 두 번째 방법으로 치기 위해서는 당점은 그대로 쓰고 두께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 투팁에, 아, 그런데, 그러니까 당점을 많이 높여서 얇게 치면 내공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놈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공을 좀 더 늦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는 것은 당점을 좀 내리고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시 방향 원팁 정도로 두께는 8분의 3. 자, 이렇게 치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연습에 효과적인 효율을 높여주는 배치를 당구박사 스마트폰 교재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